4살 때 처음 개미를 죽였습니다. 4살 때 처음 개미를 죽였습니다. 개미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점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제 이름은 지금 시점에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조만간 이름 비슷한 정도는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일부는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19살 때 저는 군 복무 중이었고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남자는 이름이 있었죠. 그 점도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살인을 통해서 저는 그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 스스로에 대한 중요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죠.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엄청난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병동에서 제 과거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병원 직원이라고 생각할 정도죠. 물론 사실이긴 합니다만 저는 상사가 지시한 업무 외에도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예전엔 꿈속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죽을지 혹은 살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제 522번째 생일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일은 단순히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죽인 그 사람의 인생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피에르 걸티에르라는 대장장이 견습생이었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왼손에서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본적인 대장장이 일을 순식간에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적도 없던 그 남자의 이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이름처럼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식간에 얻은 민첩한 왼손으로 저는 제 목을 그었습니다. 손은 연습이라도 한 듯 능숙하게 목을 그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어느 버려진 성당에서 목을 맸습니다. 그러나 매달린 채로 3일이 지나고 근처에 사는 한량에게 발견되어 끌어내려졌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죽여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돈을 요구했고 저는 가진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죽였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한 얼굴로 죽어가는 그때 저는 그 남자의 알코올 중독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뒤 수백 년간 저는 피와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재능을, 배신을, 사악함을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정확히 셀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안엔 7,339개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7,339명의 기억들이 저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500년간 저는 늘 감시당했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 살며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의 능력을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저주에 걸린 사람을 찾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의 동족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의 목을 그어도 소득은 없었습니다. 바로 지난달까지 말이죠. 그 남자의 이름은 구스타브 브레너슨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받아들이자 저는 그가 앓던 독감에 걸리게 되었고 이때 저는 처음으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호스피스는 침대가 총 44상이며 41상이 차 있습니다. 바로 41번의 기회인 셈이죠. 저는 매일 밤 꿈속에서 새 이름과 아무래도 죽는 꿈을 꾸지만 눈을 뜨면 살아있었습니다. 오늘 밤엔 이 암병동에서 41개의 새 이름과 새로운 무언가를 얻고자 합니다. 돌이킬 수 없이 끔찍하여 수백 년의 방황을 끝내줄 그 무언가를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기를 바랍니다.